오늘 20유로 한국 돈으로 25,000원어치 장을 봐온 걸 소개할게요. 먼저 양배추 샐러드 1kg, 시리얼 500g, 또 스파게티 소스 2병, 그리고 1리터짜리 우유, 요게 800원이에요. 그리고 고다치즈라고 해서 400g이나 들어있습니다. 또 400g짜리 소세지, 또 냉동야채 1kg, 스파게티 2봉지, 크로와상 4개, 엄청 큰 식사빵 1개, 그리고 360g짜리 제일 큰 하리보 골든베른 한 봉지를 샀어요. 마지막으로는 싱싱한 수박 한 통까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. 한국에서는 지금 수박이 한 통에 보통 2만원이 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음껏 사주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부담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.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.